토론토 프로 맨즈 오픈 바디빌딩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맨즈 오픈 바디빌딩이야말로 보디빌딩의 꽃이죠. 첫 번째 조에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분은 좌측 두 번째 퀸튼 아리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퀸튼 아리아 선수 런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대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굉장히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이제 토론토 프로가 거의 마지막이고 뭐 밴쿠버 프로가 있겠지만 토론토 프로가 아마 볼만한 라인업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2021년 시즌이 모두 끝났는데 나중에 또 제가 라이브를 하는 등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콜아웃 심사가 아니라 선수들의 비교 심사입니다. 번호 순대로 나온 선수들의 비교 심사입니다. 아, 2021년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또 보디빌딩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에서는 조엘 토마스 선수가 좌측에 보이고요. 자, 조엘 토마스 선수, 조 시먼 선수가 보이고요. 카를로스 롱고리아 선수, 그 다음에 스테니멀 선수입니다. 카를로스 롱고리아와 스테니멀은 같은 코치인 패트릭 투어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조엘 토마스, 조 시먼을 제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스테니멀 역시 오픈 보디빌더로서 클래식 피지크 출신, 클래식 피지크 선수 출신이었지만 점점 자리를 매김해가고 사이즈가 증량하면서 컨디셔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조엘 토마스 선수가 인스타그램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은 비교 심사가 들어갔을 때 사이즈가 많이 아쉬운 듯한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자, 지금 두 번째 조에서는 저희 조 시먼의 후면 포즈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또 코치로도 잘 알려져 있는 조 시먼 선수 본인의 몸을 100% 이해했을까요? 컨디셔닝을 시즌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훌륭하게 뽑아내는 모습이 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라인업 특히 저 앱도미널 다이 포즈에서 저 전면 대퇴 사두 근육의 분리도는 과거 제이 커틀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정말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선수들만 개인 포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튼 아리아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개인 포징 시작했는데 와, 컨디셔닝 진짜 이번에 정말 장난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과거 플렉스 윌러를 연상케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퀸튼 아리아 선수 정말 작정하고 나온 듯한 모습인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올림피아 탑 컨텐더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이즈 증량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쉐입에 컨디셔닝이 더해지니까 또 굉장히 큰 선수로서의 경쟁력이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후면 포즈에서도 정말 다이어트 상태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신의 버디빌더임에도 불구하고 컨디셔닝 정말 훌륭하게 장착해 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퀸튼 아리아 선수 또 이번 시합 토론토 프로의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만약 우승하게 된다면 올림피아 데뷔전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깔끔하네요. 자, 다음 선수는 스테니멀입니다. 맨즈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이 두 개 종목을 거치고 드디어 오픈 보디빌더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즌 계속해서 퍼스트 콜아웃에 매 시합마다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패트릭 투어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 스테니멀 물론 체형적으로 뛰어난 오픈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였을 때 갖추고 있는 쉐입적인 부분들 분명 많은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종목이 이제 맨즈 오픈 보디빌딩이고 그 안에서 성적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스테니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스테니멀 선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숀 로든이 살아생전에 같이 훈련했던 훈련 파트너도 잘 알려져 있고요. 자,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 전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양의 근육량을 붙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최종점인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 온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 매니아 팬으로서 사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 선택권이 많은 그런 현대의 보디빌딩 피트니스죠. 자, 스테니 머리였습니다. 자, 다음 선수는 카를로스 롱보리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실 제가 스포츠 채널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선수입니다. 카를로스 롱보리의 선수가 체형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저는 211 보디빌딩으로 좀갈줄 알았는데 맨주 오픈 보디빌딩 데뷔전을 치러버리네요. 다이어트 상태가 저는 이제 롱고리아의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인 하체 사이즈나 근매스감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아무래도 오픈 보디빌딩 탑 컨텐더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강도라든지 세퍼레이션의 부분에서 많은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롱고리아 선수 클래식한 포즈도 혹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균 보즈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복직근의 손령도가 거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모습에 아칼로스 롱볼이 하지만 베스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또 나중에 또 베스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기대해 보실 수 있다는 거. 조 시몬 선수입니다. 제 이번 토론토 프로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스탬프 포즈에서, 스톰 포즈에서 과거 제이 커틀러보다는 하체 사이즈가 많이 떨어지지만 확실히 엄청난 수준의 대퇴사두 근육의 분리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허리통이 좀 코어가 두꺼운 편이고 신빙성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 보디빌딩의 기본적인 프레임과 사이즈, 컨디셔닝을 장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조 시몬 선수가 앞선 퀸튼 아리아 선수와 제가 탑3의 자리에서 경쟁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자, 조 시몬 선수가 과연 비교 심사에서 퀸트 나리아와 나란히 하였을 때또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 프로, 물론 대진이 약하다는 전체적인 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수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탑3 선수들은 베스트의 모습을 가져왔다는 거. 대퇴 외측과 내측 모두 가로줄무늬의 빗살 무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조 시몬의 포즈였습니다. 조 시몬이었습니다. 자, 다음 선수 조엘 토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네, 조엘 토마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 심사에서 다소 아쉬운 사이즈를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았던 그런 강력한 모습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또 올해 또 템파 프로에서 이승철 선수에 이은 7위를 기록을 했었던 조엘 토마스 선수고요. 컨디셔닝이 템파 프로 때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듯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의 프로그레스 픽처를 봤을 때는 더 좋은 듯한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템파 프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봤을 때보다는 컨디셔닝이 좀 아쉽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의 라인업에서 충분히 퍼스트 코어라고 탑3 안에 들수 있는 잠재력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파워리프팅 베이스에 엄청난 승모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엘 토마스였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의 포징을 다본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되었나요? 자, 퍼스트 코어 하십니다. 예상대로 퀸트네리아 스테니멀, 카를로스 롱고리아 선수도 불렸네요. 조 시몬, 조엘 토마스 다섯 명의 선수가 불렸습니다. 자, 스테니멀과 퀸텐 아리아 선수 위치가 바뀌었고요. 조엘 토마스와 카를로스 롱고리아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조 시몬과 조 시몬과 롱고리아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조 시몬이 우측으로 완전히 밀려났네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진짜 과거 93년도 플렉스 밀러를 연상케 할 정도의 그런 외모까지 좀 닮은 것 같아요. 퀸튼 아리아 선수는 저 코수염이랑 작은 두상, 동그란 근육의 볼륨감 이런 부분들이 플렉스 밀러를 좀 연상케 하는 것 같은데 하체 사이즈에 비해서 상체 사이즈가 조금 볼륨이 부족한 게
본인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되고, 그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퀸트나리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퀸트나리아가 정말 이 모든 숙제들을 해결했을 때 올림피아 무대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후면부에서 둥근의 컨디셔닝도 현대 보디빌딩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잘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 이 사이즈를 증량하는 것이 보디빌더로서 이제 숙명인데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사이즈를 증량했을 때 오는 많은 건강적인 부담들도 있고요. 자, 조엘 토마스가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니벌 선수와 조 시몬 선수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고요. 자, 탑3입니다. 토토코이가 예상한 대로 퀸트나리아, 조엘 토마스, 조 시몬 선수가 탑3의 자리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조엘 토마스가 프레임은 작아도 근육의 볼륨감이, 매스감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뛰어난 것 같습니다. 퀸트나리아,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 머스큘러 보세요. 어깨와 가슴, 정말 오픈 보디빌더가 맞나 싶은 저 타이트한 복부와 대퇴의 사이즈와 분리도. 자, 중앙의 자리에서 중앙을 내주고 있지 않은 조엘 토마스입니다. 다시 한번 한 라운드를 더 보고 있습니다.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좌측부터 스테니멀, 퀸트나리아, 조엘 토마스, 조 시몬, 카를로스 롱고리아 선수입니다. 자, 프롬 레스 프레포즈. 자, 다시 한번 측면 보십니다. 맨조프 보디빌딩. 또212 보디빌딩에는 데이비드 앤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따로 뭐 정리를 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트라이셉스입니다. 계속해서 약간의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결국은 버퍼링으로 인해서 살짝 조금 느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다시 녹화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 전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 해결이 되고, 다시 한번 머스큘러 포즈까지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조엘 토마스는 중앙의 자리에서 단한 차례도 중앙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 라운드 더 볼까요? 위치를 바꿔서. 아니면 또 파이널이 있으니까요. 자, 사전 심사. 3명의 선수, 탑3 선수를 빼고 나머지 심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보여집니다.